다 문제지, 이건. 아, 맞았어. 풀었나요? 자, 이거 하고 후딱 칩시다. 자, 보세요. 정답부터 얘기할게요. 이거 별로 영양가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거 별로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이거 수능이긴 한데, 솔직히 좀 약간, 약간 저 왜 이렇게 냈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원스 있죠? 원스도 마찬가지로 뭐랑 똑같냐면 if랑 똑같아요. 여러분, if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if랑 똑같다라는 얘기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At some point부터 어디까지? 이 내용에 종속된다는 거죠. 종속된다는 건 앞에서 성립됐던 얘기는 뒤에서도 똑같이 성립이 무조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if랑 똑같이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만 볼게요. 어느 특정 순간에 Stone Age Genius, 한 천재가 깨달았다. 엄청난 사냥 이점을 그가 얻을 수 있었던. 뭐 함으로써? By being able to glide over the water surface. By부터 surface까지. 여기서 glide over는 뭐야? 앞에 맥락 상황에서 보면은 떠다니는 거죠. 배를 만들어서 타고 다닐 수 있음으로써. 물 표면 위를 미끄러져 감으로써. 미끄러진다는 게 결국 배를 탄다라는 거죠. 뗏목 같은 거를. And build the first boat. 여기 나왔네. 배 만들었다고 여기 줬죠. 그럼 결국 지금 그래서 최초의 배를 만들었다. 뭐 이건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결국은 지금 이걸로 뭘 얻었다는 거죠? 사냥의 이점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얘 아니면 얘가 정답이야. 4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이야. 왜? 모순이거든. 그럼 이게 단점이거나 이게 단점이면 얘가 정답이겠지. 그런데 얘는 어디서 내려왔어? 위에서부터 내려왔지. 자, 이 문장도 한번 볼게. 거꾸로. While afloat. 여기서 맥락상 it은 술록이죠. 자, 우리 사슴 친구. 사슴 친구, 술록. 그러면 그놈이 떠다니는 동안이라는 건 뭐야? 사슴이. 그냥 사슴이라고 할게, 편하게. 사슴이 떠다니는 동안. It is uniquely vulnerable. 사슴은 굉장히 취약하다. Moving slowly. 왜냐하면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자, 우리 컷마 다음에 ing를 이유로 해석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떠다니기 때문에. 뭐한 상태로? With its antlers held high. 자, 뭐 굳이 구문 설명까지 하자면 with 명사 형용사죠. 해석하면 자신의 뿔을 높이 치켜든 채로 가기 때문에 취약한 겁니다. 왜? 자신이 그의 코를 물 위로 유지시키려고 애쓰기 때문에. 자, 지금 이미 술록이 물에서는 굉장히 취약하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냥 이점이 될수 있는 거죠? 누구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 한 천재라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한 천재가 이점을 얻었으니 얘는 무조건 맞고 얘가 맞는 순간 뭐가 모순이 되는 거야? laboriously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점으로 작용했는데 왜 힘들게 따라잡아서 죽인 먹잇감이 나올까? 말이 안 되죠? 쉽게. 뭐 easily 같은 거 쓰면 될것 같아요. easily. 자, 구문부터 하겠습니다. 원스 문장. 이거 쉽게죠? 쉽게 따라잡혀서, 자, 여기 잘 봐. 다 PP야, PP. 따라잡혀서 죽임을 당한 먹잇감이 had been howled. 끌어올려지다는 뜻이에요. 이거 단어, 다 별주 단어죠? 외우지 마세요. 끌어올려지고 나면, 어디 위로? 배 위로. aboard라는 단어는 배 위라는 뜻이에요. 해외랑 헷갈리면 안 돼요. abroad. 자, 너무 어려운 것만 하다 보니까 쉬운 걸좀 가끔 틀리는데, abroad는 해외고요. 얘는 배 위로예요. 배 위로 일단 올리면 getting its body back to the tribal camp. 자, 부족 캠프죠. 그 시체를 부족 캠프로 다시 가져오는 것은 would have been far easier. 훨씬 더 쉬웠었을 것이다. 훨씬 더 쉬웠었을 것이다. by boat. 배로 육지에서 하는 것보다. 자, if mechanism 기억하시세요. if mechanism. 이 진짜 너네 와닿지 않겠지만 진짜 제가 볼때 가장 어휘 풀때 진짜 가장 유용한 겁니다. 진짜 다른 거다 필요 없고요. 이것만 알려줘도 애들이 그냥 문제 다 풀더라고요. 알아서.
그러면 이제 어휘는 더 이상 수업할 필요가 없어요. 학교에서는 아무 때나 뚫는 거 아시죠? 학교에서 막 이런 데 뚫잖아. 왜 뚫는 거야 도대체? 이거 무슨 의미라고? 아, 너무 까면 안 돼. 학교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셔요. 갑자기 급 마무리. 자, 앞에서는 해석 좀 덜 할게요. 여러분,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자,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5분 정도 쉬었다가 5번부터 쭉 하겠습니다.